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 셔터 찬스,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아이돌 베스트5입니다. 수많은 취미 속에서 셔터 찬스, 자유로운 한장, 미친맨의 유이카입니다. 게임이면 게임이, 아이돌 덕후면 아이돌 덕후, 다양한 서브컬처 취미를 가진 미친맨의, 그중 카메라라는 취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듀스 SSR 카드, 그렇다면 눈을 감아보자의 커뮤니티의 첫 편에서는 길거리에서 고양이 사진을 찍는 모습으로 등장. 고양이를 찍는 도중 프로듀서 난입으로 촬영을 실패하긴 하지만 평소에는 카메라를 들고 고양이 같은 다양한 사진을 찍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야기 중 촬영에 대해서 또 엄청나게 장대한 이야기까지 하는데 역시 아는 분야가 나올 때 오타쿠는 무섭네요. 다양한 활동에서 셔터 찬스, 지금은 아이돌 동료들하고의 추억의 한 장, 에가미 츠바키입니다. 취미는 사진 촬영으로 다양한 기념일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을 즐긴다고 하며 항상 사진을 찍는데 가볍게 찍은 사진들이 레어샷급으로 잘 나온다는 천성의 셔터 찬스를 가졌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운동부에서 운동부 멤버들의 촬영을 담당했으며 등산부에서는 카메라맨을 맡았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항상 DSLR을 들고 다니며 애착이 강한데 자신이 직접 돈을 모아서 산 만큼 DSLR에 애착이 강하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하지만 반대로 찍히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다고 하네요. 아이돌짱의 멋진 모습의 셔터 찬스, 아이돌짱의 아름다운 한장, 마츠다 아리사입니다. 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취미를 아이돌들을 촬영할 때 쓰는 진성 아이돌 덕후, 항상 카메라를 지참하고 다니며 아이돌들하고 있는 시어터의 일상을 사진으로 찍어서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고이고이 모셔둔다고 합니다. 아이돌 활동 이전에는 항상 먼 발치에서 아이돌들의 모습을 찍어왔지만 시어터 멤버가 되면서 올스타즈는 물론 시어터 아이돌들의 한장 한장을 찍는 아리사, 좋아하는 것을 찍는 것은 문제없지만 가끔 도찰 같은 무서운 행위도 하는 폭주 계열의 아이돌이자 카메라 아이돌입니다. 유루한 일상에서 셔터 찬스, 평범한 일상에서의 한 장, 타카모리 아이코입니다. 내타가 많은 패션돌 중에서 가장 차분하고 조용한 아이코, 손재주가 좋고 다양한 액세서리를 만드는 게 취미인 아이코한테서 뺄 수 없으며 가장 친근한 취미는 사진 촬영, 솔로곡 제목 역시 산책 카메라로, 노래의 배경은 차분히 산책을 하며 주위의 풍경을 찍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다른 아이돌들은 디지털 계열의 카메라를 사용하지만 아이코는 소녀의 로망격인 토이 카메라를 주로 사용하며 본 카메라의 기종은 필름 형식의 오래된 타입의 카메라라고 합니다. 필름 카메라라는 특성상 바로 확인할 순 없지만 그런 점이 마음에 든다고 하며 그 사진들을 형상해서 앨범을 만드는 등 아이코의 나긋나긋한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그녀의 사진은 성장의 증거, 극장판에서부터 생겨난 새로운 취미, 키사라기 치아야입니다. 기계치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어서 핸드폰도 구형을 사용할 정도로 기계에 약한 그녀, 그런 그녀한테는 사진 촬영이라는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델은 작은 디지털 카메라, 기계에는 약하지만 촬영을 위해 배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본 취미는 게임에서 생겨난 것이 아닌 애니메이션 이후에 생긴 설정인데 치아야를 괴롭히던 과거의 족쇄를 풀고 정신적으로 성장한 이후인 극장판 시점에서 새롭게 생긴 취미로 조깅 후 해변가에서 하루카를 찍는 모습으로 등장. 여태까지 노래만 생각해왔고 노래만이 전부라 모든 것을 외면해왔지만 지금은 눈앞에 있는 것도 확실히 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에서 사진이라는 취미가 치아의 변화의 시작이란 것을 보여서 감명이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사진이란 것은 물리적으로 그때의 장면을 남겨서 기억하는 물건이죠. 누군가한테는 최고의 보물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최고의 장면이 될 수 있으며 누군가한테는 하나의 추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진이란 것 속에는 누가 촬영을 하고 누가 찍히는 것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은 참...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카메라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